자, 안녕하세요. 3대3 가볼게요. 먼저 적이 나왔고요. 같은 편은 투토스. 전속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같은 편이 투토스다 보니까 발전을 하도록 할게요. 종족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는 발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우리 편이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바로 옆쪽에 근데 저기가 있냐?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멈췄어. 내가 렉인가? 내가 렉 걸린 것 같은데? 갑자기 멈추지? 게임이? 이상하네. 뭐 잘못됐나? 해처리부터 하나 올릴게요. 설마 선클러시 하러 오진 않겠죠? 선클러시 하러 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도 해처리부터 올렸다면은, 스포닝풀부터 올렸네요. 그렇다면은 저도 스포닝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처리 짓고 스포니풀 하나 올리고요. 근데 뭐 선클러치나 이런 거에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해처리 올린 거 보니까 11시는 테란. 성금 콜로니 두 개나 짓고 있네. 하긴 우리 편이 투토스니까 조심해야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가린다고 똑같이 가려주고 있어요. 예. 대갚아주네요. 똑같이 자 아웃시 쪽이 프로토스인데 질럿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큰 하나 눌러놓을게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째면서 히드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 종족이 너무 좋고 상대방이 일단 저프트 조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럴커 가는 것보다는 히드라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치워야 돼. 맞아 11시가 테란이었어. 근데 안 치워도 이거 막아주잖아. 이걸로 막아주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치우는 게 좋죠. 네. 상대방에 테란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상대방에 테란이 있으면은 그 테란에 마린 한 마리라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편이 질럿이랑 이렇게 캐논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린 한 마리가 저기까지가 못 가죠. 야, 뭐야. 아 오버로드 찍어가지고 50원이 모자랐나봐요. 오 질럿 온다. 와 질럿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움직임 좋은데? 오버로드를 두세 개씩 계속 뽑아놔야 돼요. 이게 슬슬 적은을 가면 갈수록 라바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인구수가 금방 막혀버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버로드는 요정도 타이밍 때는 두세 마리씩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인구수가 안 막히고 잘 뽑을 수가 있거든요. 11시 입성. 이야 11시는 지금 메카닉을 갔는데 토토스의 공격에는 막기가 힘들죠. 메카닉으로 갔을 때는 어우 커맨드를 그냥 점수하네요. 상남자 스타일이네. 상남자 스타일 깨기 힘들텐데. 오버를 안 빼네요. 예. 오버를 저한테 주겠다는 거죠. 고마운 적은을. 오버로드 한 마리쯤 필요 없다 이거죠. 네. 고작 100원짜리 잃어봤자
성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오버로드 안 뺀 것 같은데 잘 가세요. 아 그냥 아예 고정을 시켜놨어요. 예, 홀드 시켜놨네 아예 그냥. 자 11시도 지금 커맨드가 날라갔기 때문에 드론을 더 찍겠습니다. 발전은 더 할게요. 에어도 올려주고 3 챔버까지 올립니다. 업그레이드 이거 해주고요. 원래 같으면은 11시를 만약에 커맨드를 못 날리거나 굉장히 많은 피해를 못 줬다면은 제가 그냥 히드라 뽑아서 한 번에 다른 곳을 갔을 텐데 지금 매우 상황이 유리한 상태라서 네, 더 발전을 할게요. 더더욱 발전을 해서 부자적으로 네, 만드는 거죠. 어 따가워요. 그러지 마세요. 나 오버로드 소각도 눌러주고요. 드론은 짤 만큼 많이 쬐었어요. 이제는 물량과 가스도 파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드인데 아까 찍어놨는데 오버가 생각보다 좀 늦게 튀어나와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는 히드라, 이제부터는 히드라를 꾸준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하나 더 올리고. 근데 드론이 약간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아직 드론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많아 보여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 3부대 정도 될걸요 지금? 적어도 4부대 정도는 있어야죠. 미네랄 캐는 게. 그렇기 때문에 드론 조금만 더 뽑을게요. 저는 드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센터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발전을 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치고 나갈 준비합니다. 히드라를 더 모아주고요. 오버 소각도 됐죠. 센터 쪽에 오버로드 뿌려놓고 아 미네랄이 없다. 드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가봐요. 이제 히드라 한번 가볼까요 이제? 센터 쪽으로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어 뭐야 아 왜 도중에 자꾸 렉 걸리지? 제 컴퓨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요즘에 렉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넷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인터넷 문제 같기도 해요. 보면은 스타크래프트는 웬만하면은 렉 안 걸리잖아요. 옛날 게임이라서 센터를 잡는 자가 승리를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예. 6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업그레이드도 되거든요. 그렇지 잡아먹을 수 있죠. 1-2로 됐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바로 여섯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같은 편 투토스의 힘이 좀 컸어요. 못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초반에 시간도 잘 벌어주시고 같은 편들이 말이죠. 히드라 가면 이제 막기가 힘들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차이 나거든요. 업그레이드 돌려주고요.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들어가. 그런 다음에 이제 럴커, 럴커도 만들어주고. 어, 헬프 와가지고 마킹이 막혔나보네. 추가 병력 계속 보내면 됩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럴커를 좀 많이 만들어 놓자. 럴커를 많이 만들어 놔서 상대방 입구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좀 심어놔야 되겠어요. 못 나오게. 이거를 어디다 심어놔야 되나? 근데 11시 테라는 어차피 못 나와. 여기다 그냥 심어놔야 되겠다. 야, 럴커 더 만들어. 어, 스파이어 왜 안 지웠어? 돈이 모자랐었나? 와, 요쪽에다 탱크 한 마리 배치해놓은 거 진짜 감동적이네요. 아, 보는 제가 감동적이네요, 진짜. 와, 저기다 히드라 한 마리, 아니 그 뭐야, 탱크 한 마리 저기다 배치해놨네. 어? 이거 왜 죽었어? 스톰이 얻어맞았나? 11시 일꾼 없다고요? 네, 그럼 알아서 미세요. 저는 저만의 재미를 느끼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막혔네? 저기 가야되겠다. 안되겠어, 막혔네. 들어가자. 럴커 대부대 이동. 일로와. 사이드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가가지고 걸어가지고 쭉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탱크가 저기 있었잖아요. 네, 그냥 들어가, 쭉 들어가, 쭉 오버로드 없어, 쭉 들어가서 징그러운 럴커 버러우 완료. 일꾼만 죽여요. 그럼 나갈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